네 번째 라운드 두두가의 선택 모닝시티 포커스 위즈 김다원의 트랙입니다. 이어서 가보시죠. 출발수는 오히려 몸싸움을 적극적으로 걸고 큰 사고를 유도하는 쪽은 두두카 쪽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네, 신민혁 선수가 이제 호텔 솔리드가 아니고 빈타를 또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민혁 선수는 약간 남들이 잘 타지 않는 카트판들을 좀 좋아하긴 하네요. 저 순간 무지했거든요. 피트 그리고 원투도 잘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건 김현중 선수가 몸싸움만 조금 잘해주면 익시드 까지도 근데 본인도 약간 슈만했고요. 네. 일단 질판이 됐기 때문에 안전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따라가는 속도가 빠를 거거든요. 특히 지금 주행이 괜찮은 홍성민 선수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민혁 선수도 약간 좀 의식할 거란 말이죠. 자 기가 막힌 블러킹, 창의적인 블러킹을 보였던 박정희 선수인데 지금 올라와서 이제 페이지를 흔들어만 놓는다면 분명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거리가 좀 있어요. 따라잡는 속도가 빨라요 지금. 위험 구간에서 안전하게 원투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첫 랩에서는 힘들고 이제 두 번째 랩 접어들었으니까 서서히 격차 좁히면서 다시 좀 위험 구간을 노려야겠습니다. 이러면 앞에 원투기만 막히는 게 아니고 박정희 선수도 합류해주면서 조금 괜찮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홍성민 선수 이거 라이벌 신민혁 그런데 홍성민 뚫어내면서 올라왔어요. 일단 원투 꽤 냈으니까 괜찮은 상황이긴 한데 8위는 멀어도 어쨌거나 5, 6으로 두두카가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박현호 선수가 우선 안 잡힌다는 전제가 있어야 두두카도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어려운 그림이긴 해요. 페이지가 2, 3, 4를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2순위는 너무나 힘듭니다. 박현호는 이번에도 자, 좋은데 어려워요. 그러면 최현석 선수가 뚫려도 2, 3, 5, 7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서유기 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해영 뚫는 게 아니라 몸싸움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고 박현호는 1등 하겠고요. 2, 3, 4로 그대로 들어도 보입니다. 페이지가 이렇게 먹습니다. 박정희 선수가 결국엔 마지막까지 역전이 안 됐네요. 결국 따라가고 있었던 홍성민 선수가 굉장히 큰 압박을 잘 줬었고요. 신민석 선수도 딱 꺾이는 타이밍에서 드리프트 타이밍에서 라임롭킹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뚫고 올라가 버렸네요. 페이지 원투로 가는 상황에서 2위가 1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무리하게 몸싸움을 하다 보면 큰 사고에 휘말릴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상대방에게 2, 3, 4를 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